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토크 정리 여러분입니다.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 오늘도 정원정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2일 시간 되시나요? 자, 박 작가님과 저와 투톱으로 2024년 하반기 증시 대전망. 자, 박 작가님은 2차 전지, 저는 제약바이오, CDMO 쪽에 중점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유하셨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박 작가님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인사이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약간의 음봉 났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슈 체크 전에 한번 박수 한번 또 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얼마나 경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 중에 지수 선물과 함께 관련 지수 상장 펀드 ETF 출시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 유입이 기대되고 선침의 물량이 금융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좀 외국 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편입된 100개의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가 1000조 규모로 국내 시장의 거의 40%가 차지한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시총 10위 내의 기업들 중에서는요, LG 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탈락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셀트리온은 포함됐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이 역시 대한민국의 바이오 시밀러, 전 세계의 바이오 업체 중에 자 바이오에서 바이오로 업등날 수 있는 자 수급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에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방보다도 상방이 열려 있고요, 사자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B컷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B컷이냐, 자, B컷이냐, 숨고르기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금리 폭 전망이 팽팽해지고 있죠. FOMC 전도표를 통해 연내 0.5포인트, 자, 0.5pp, 50pp의 추가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를 개막한 만큼 제약바이오의 바이오 시밀러까지 전반적인 투심이 자,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의 분석을 좀 해보면 연기금이 7일 연속 순매수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융투자가 추가적인 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하반 경직을 좀 보이게 됐는데 오호장 되면서 약간 밀렸어요. 오호장 되면서 약간 밀렸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이거는 지수 탓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21만 원대 저항대 매물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의 반등이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진 모양이나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오는 20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해드렸던 기술적 패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제가 하단선과 하단 부분에 네모칸을 켜준 게 있죠. 이것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21만 원선과 자, 21만 원선과 19만 5천 원 자리에서 박스권이 이제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하방 경직뿐만 아니라 가격 메리트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고, 자, 고점에 부딪힌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왜? 고점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위 하방, 자, 업앤다운을 통해 가지고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만 원 선에서 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고 박스권 상단에서 논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로 인해 가지고 저점 매수는 계속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고 단기적 차익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매수 급선은 19만 4천 원과 5천 원 자리에서 밑에 꼬리에서 잡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날도 제가 저점 매수를 할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매매를 통해 가지고 롱플레이, 자, 롱 포지션 매매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자,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하루 더 기다렸는데 밀리고 이 자리가 정말 저점 매수일까 생각 들었는데 막상 사려고 보면 좀 겁이 나서 못 사고 양봉일 때밖에 못 사고 음봉 공략을 못 하신 분들 있죠?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하반기 주도주 종목뿐만 아니라 10월을 준비하는 종목들로 세팅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한 종목만을 통해 가지고 10월을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제약 바이오 시즌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률이 좀 큽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현재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긴 추세를 본다면 제약 바이오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21선 눌림목 자리까지 온 종목들로 세팅해서 10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만나 뵙고 있죠.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매매를 같이 하는 친절한 정원장과 함께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십시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